2023년 5월 10, 20일 낮 12시입니다. 유니슨이 이게 12일 날 나온 건데 제가 못 봐가지고 BW 뭐 이런 거 나오면 사실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썼다. 신주 인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되고요. 아무튼 뭐 악재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빠졌죠. 월요일 날 이제 빠졌는데, 시작하자마자 10일 날 공시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상폐 안 당하기 위한 뭐 방법, 어쨌든 뭐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버티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좋지 않은 회사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무원 이런 거 있고, 풀무원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좀 팔았습니다. 이건 제 그다음에 SM 라이프, 요게 그냥, 뭐 엄청 잘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가 요거 인수 승인을 했는데, 영국에서 또뭐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전선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이게 시작하자마자 좀 올랐는데, 빠졌죠. 네, 빠질만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CU 메디칼 나쁘지 않았고요. 신조 성과 계속 올라가고 있고, 후판도 조금 더 올라서 끝났어요. 그 협상이 됐습니다. 제이스코홀딩스 이런 거 여기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때 되면 한번 다시 오를 거예요. 여기 오르기는 좋으니까. 풀무원 계속 잘 나오고 있고, 힐라홀딩스가 이거 골프 그다음 테니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사막 요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안 빠지더라고요. 좀더 빠질 줄 알았는데, YG 플러스 신고가 됐고요. YG 포함해서 뭐 JYP도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게 신규 법인 를 했다고 하고, 얘기가 잘 되면 펄어피스도 좋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실사화하는 게 나은데, 요게 뭐 크게 뭐 MOU니까요. 네. 그다음에 대한전선 취임, 아시아나항공 요쪽, 요거 여기도 그렇고 미국도 소송 걸려가지고요. 아무튼 좀썩 좋지는 않아요. 네. 다행히 곡물 쪽 요게 지금 2달 연장이 됐고요. 7월 달에 반도체 일본 쪽, 그다음에 10월 달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또뭐 시스템 뭐죠? 아무튼 뭐 그것도 그 장비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또 이슈 있고요. 그러니까 7월, 8월, 뭐 10월 우리나라 부동산 PF 영향도 있고, 좀썩 좋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이 금요일 날좀 많이 올랐어요. 바닥 아니냐라고 하는데, 쉽게는 못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중국에서 좀, 돈을 좀 많이 써야, 네, 좀될것 같은데, 글쎄, 뭐, 좀돈 저금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일본 예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아직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중공업이 요거, 디자인, 뭐, 유니온 머트리얼, VI, 금요일날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서 중국으로 좀 일을 떼어줬다. 그만큼 우리나라 좋게 생각하면 아직은 먹고 살 만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고 하반기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좀 경기 좀 많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조선 쪽에 인력이 확충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게 좀안 좋은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또 어쨌든 뭐 흘러가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네. 덱스터 스튜디오 음향 쪽 이번엔 했다고 하고, 한전 사장이 이제 전 정부 쪽이었는데, 나가자마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직서를, 보통은 이제 친한 사람은 안 하는, 네, 안 친하니까 수리한 것 같고요. 요것과 동시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요게 이제 주가적인 측면만 보면 되죠. 네, 저희들은 정치 영역도 뭐할 얘기는 있으나,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STX부터 보겠습니다. 19일 날 CB, CB를 전환하는 경우는 보통 회사 주가가 좀 올랐을 때 하는 방법이죠. 시외에서 5분의 1 정리했고요. 한 5,900원이, 얼마, 8,900원이었던가, 뭐 정도. 예, 거의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몇 번에 걸쳐서 다 5분의 1 정리가 됐고요. 다행인 건 이제 하한가로 바로 안 가서,
지금 조금 다시 사고 있거든요. 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으로 주식 수를 늘리는 네, 그런 게 뭐,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발행가가 이제 4,530원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요.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비가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사채이자. 요게 안 나가고 이걸 주식으로 발행을 하니까 이제 대주주 지분 희석이 되는데 여기가 50%가 넘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이게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공시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근데 요게 되면 지분율이 좀 낮아지죠. 낮아지면 나중에 매각할 때나 뭐 이럴 때 좋다라고 볼수 있고, 기존 주주들한테는 좀 악재죠. 특히 최근에 좀 고점에 사신 분들, 그분들은 잘못 산 거니까 뭐 본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기존 주주들에게도 뭐 악재긴 하나 회사 입장에서 호재고, 요게 결국은 조금 길게 얘기했을 때 운영만 잘하면 또 호재로 바뀔 수도 있는, 어쩌면. 어쨌든 200만 주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튈때 한번 크게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으나. 사채 이자 안 나오고, 부채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초가 1부에서 8,2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페루 쪽에서 해구남, 나오거든요. 요거 나오고 나서 주가 오른 건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두세 번 있었는데 그냥 낸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했으나 뭐 사실 의미 없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 남는지는 모르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5월 18일날 19일날 나온 건데 전일 외국인 매수가 요렇게 나왔어요. 요게 아마도 그장 끝나고 온지 뭐 아닌지 모르겠으나 요거 같아요. 그 발행된 거 들어온 것 같고 매수로 잡힌 것 같아요. 언제 팔지는 모르겠죠. 나중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올 때뭐 언제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경동인베스트 요거 나오면서 살짝 뭐 반응 나올 뻔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금요일날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인적 분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탑업인 출자도 여기 보면 이제 70억인데 잘못 공시해가지고 나중에 수정 공시 나왔는데 140억이라고 하고요. 49.9대 50.1, 요렇게 해서 넘어가는 회사한테, 그래, 니네가 경영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은 회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니네가 메인인데, 사실 우리가 요만큼이다. 라는. 거의 뭐, 50도 50이 아니라 49.9로 해서 넘어가는 쪽에 조금 더, 요렇게 하되, 우리가 지배구조는 요만큼 49.9니까, 가져가겠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너무 그 50.1이 STX 그린홀딩스 이제 새로 생길 요청이고요. 여기에 이제 마린 서비스가 넘어간다 보면 되고, 이제 여기가 STX 같은 경우는 광물 이슈가 괜찮기 때문에 매출이 단기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한 3, 4분기 정도 올라가면 되면 많이 올라갈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 8,250원이 여기가 그 하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시작할 때 가격이죠. 8,200원, 300원. 여기까지 천천히 그냥 꾸준히 계속 매수했고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다들 그냥 관망, 구경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한 며칠 더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전에도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전날, 전전날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좀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 승인은 될것 같죠. 이렇게 되면 100% 사실 되는 거지만 이제 그 주수가 나오고 나면 좀 반응이 좀더올 것이다 전후로. 그리고 정지가 나오겠죠. 바로 네, 이렇게 이제 OCI처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아니고 140억 원이에요. 잘못 돼가지고 이것도 곱하기 두배 하시면 되고. 네, STX 뭐 차트 보겠습니다. 특별히 뭐볼거 없고 사실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계속 내려가지고 있는데, 8,200원 정도는 이제 버텨주고 있고, 올라갈 때도 쉽게 못 올라가 8,800원 정도, 4,000원까지, 어제 9,000원 정도까지 가긴 갔는데, 8,800원 정도,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정도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대략 한 8,000, 7,900원, 뭐 8,5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할 확률이 높고, 여기서 질질 끌리면 밑으로 좀 내려갈 확률이 있겠죠. 뭐 항상 그렇듯이. 그러다가 승인 떨어지고 나서
위로 한번 탁 튀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아니면 마지막 날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지가 될 겁니다. 정지가 된 후에 한 달 동안은 주가가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이제 그간에 이제 정지되는 동안 뭔가 호재 뉴스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시작할 때 양쪽 다 크게 튈 확률도 있고 아니면 또 한쪽만 오른다거나 예전에 FNF처럼 뭐 될 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흐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거래량이 그래도 좀 양봉 나올 때 조금 더 많다 계속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거라고 보면 되고 나 마지막에 장 끝나고 시위에서 조금 더 올랐거든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위로 한번 다시 한 최소한 또 만원까지는 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단타하기도 꽤 좋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 뭐 악재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승인 딱 될 한 달 정도 거의 한 거래일로 치면 대략 한 25일? 20일? 되지 않을까. 쉬는 날도 있어서 한 21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네. 뭐 관리 잘 하시고 돈 벌 수 있는 타이밍도 있으니까 여기서 만 원까지 간다 그래도 꽤 수익 되거든요. 요거 뭐 요거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큽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흑자 전환 적자 지소 뭐 그냥 그랬어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별로였고 요거 써 있는 대로 뭘 믿고 매각을 이렇게 취소했을까? 사실 취소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6월 5일까지인가 나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실사는 끝났기 때문에 현대 쪽이랑 갑자기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인력난 이런 것도 있는데 현대 또 엔진 돌리는데 풀 캐파로 이렇게 캐파3 이걸로 하느니 조금 더 여기로 좀 옮기는 여기 또 옮기면 여기 사람들은 또 20% 정도 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60% 70% 80% 하면 또 연봉 협상할 때 돈 더 달라고 또 하해서 또 뭐 시끌시끌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어쨌든 뭐 지금 버틴 사람들 20% 하면서 버티는 거니까 갑자기 70-80% 올라가면 연봉 협상할 때 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맞긴 맞는데 회사 이제 주가적인 면에서는 뭐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5,100원, 5,080원, 5,070원 이렇게 지금 매수를 계속 했습니다. 5,000원까지 갔는데 5,000원은 못 샀고요. 그 다음에 후판 가격 협상 완료 소폭 인상인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위로. 그리고 카타르 좀 조만간 또 이렇게 성과가 좀 올라서 그 발주량은 줄었는데 돈은 좀 비슷하게 그리고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만약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상 환율이 크게 내려갈 확률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길게 끌면 조선주들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엔터주들이 특히 그래요. 해외 나가서 원화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차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 이번에 또 그렇고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조선이랑 엔터 쪽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중공업이 5,2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걸리는 것 같고요. 5,000원 정도? 좀 더 내려가 4,600원. 5,200원 넘어가 5,600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타도 좋고요. 한 번 더 뺐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많이 사신 분들은 한 5,600원 부분 정도 되면 조금 정리하셨다가 현금 좀 돌리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니슨 여기 좀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갔는데 요날 제가 살려고 했는데 좀 올라서 좀 하락할 때 사야지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또 뭐 증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5,900 요 정도가 이제 CB 발행이잖아요. BW 올라가더라도 5,15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여기 타이밍 놓쳐가지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살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할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있는데 조금 그렇다 보니까 예. 거래량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위로 한번 윗꼬리가 나왔다는 게 조금 뭐 그래서 일단은 안 샀는데 좀 하락 다시 왔다가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까지 아무튼 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 나오는 추세 나오면 그때 매수 해가지고 추미한 것만 드러내는 제가 여기가 뭐 비중이 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또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금요일날 요걸 봤으면 사실
바로 팔았을 텐데 장 끝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월요일 아침에 봐가지고 8시 58분 9분 이때 봐가지고 아무튼 팔 수는 있었으나 일단 좀 그냥 냅뒀어요. 작업하면 되니까. 근데 좀 아쉽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거래 풀리자마자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 이렇게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팔았고요. 다시 한 요 정도에서 지금 조금 더 다시 샀어요. 사가지고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한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했다가 위로 한 번, 위로 툭 한 번은 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간 상태에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우상향 할 확률도 있고, 호방건설이나 뭐 이런 건설 그 모기업 이런 것도 좀 잘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는 나쁠 건 없어요. 네, SM래프 디자인 여기 뭐 꾸준히 샀고요. 2200 찍을 때 사실 팔았어야 되거든요. 지금 2225까지 갔는데 그냥 뭐 냅뒀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아직 큰 건 아니고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모아갔다가 팔 건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원래대로라면 공정위에서 이제 발표 나와야 되고요. 안 나올 확률도 높죠.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좀씩 사고 있어요. 계속 여기는 그냥 사면 된다고 봅니다. 네, 펄어비스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박스권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S리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한 화요일부터인가 샀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좀 많이 샀어요. 28350인가 막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많이 샀고, 23,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대략 가정하고, 그 정도 가정하고, 오를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다가 이제 올라갈 때 쭉 길게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대형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조금씩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보고 팔고 이렇게 하면, 텀으로 보면 거의 한, 보시면 이렇게 내려갈 때 쭉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짧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이제 반복되는 거고, 내려갈 때는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괜찮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대략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5일 한 달 이 정도 올라갈 때 살짝 좀 더 타가지고 26,000원 평단이 이제 제가 26,500원인가 되거든요. 이 정도니까 더 내렸을, 더 평단 내려가지고 26,000원 한 중반 정도에 일단 좀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키스트 여기도 좀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기다리면. 여기도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딜레이만 안 시키면 금요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가 이제 뭐 우량 기업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장은 또 안 가더라도 어쨌든 여기 워낙 지루한 회사거든요. 뭔가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이런 건 없는데, 이 구간 뭐 7,000원 때면 더 좋고요. 사가지고 나중에 만 원에 그냥 정리하시면 되니까. 네, 항상 똑같죠. YG 플러스 7,000원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했거든요. 여기 관리만 하잖아요. 일단 냅뒀고, 일단 뭐 GD 지금 아니면 겨울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있고 가지고 있고, GD까지지만 잘 되면 한 뭐 8,000원에서 만원까지 가능한데, 이제 블랙핑크 이슈가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개인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것 같거든요.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GD 혹시 나와서 좀 오르면 그때 정리를 하고, 블랙핑크 이슈를 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윙이푸드. 여기는 거의 뭐 1,000원 껌딱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별다른 뭐, 없어요, 뭐가. 그리고 FN가이드. 요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계속 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 있죠? 8,000, 9,000 정도 사이. 어쨌든 뭐 흐름상 보면 이렇게 쭉 또 좀 내려가는 느낌인데, 때 되면 여기 뭐 배당도 주니까요.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샀습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오르기 전에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 상태고요. 뭐 수익이라고 해봐야 이게 얼마 안 돼요. 요런 가격에서 여기서 그 호가로 수익 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좀 갭이 좀 작기 때문에. 요게 대략 그래도 한 8만원 이상 정도 되면 일부 좀 매도할 예정입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새로 들어갔는데 수요일날 들어갔고요. 목요일날 수익 좀 봤다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 금요일날도 좀 빠졌을 때 4,400원에 종가에 산 건 아니고 조금 더 빠졌다가 올랐는데 4,400원 찍을 때 그냥 좀 샀습니다. G7 영향 뭐 요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지금도 지금 G7 진행 중이기 때문에 뉴스를 좀 안 봤는데 곧 보면은 좀 영향 받아서 조만간 틀 수도 있으니까요. 좀 많이 내려왔죠. 아, 그리고 여기 대주주가 엄청 팔아먹고 있거든요. 11일, 19일 날 두 번. 엄청 보통 이제 대주주가 이렇게 던지면 좀 차트 보시잖아요. 요거. 요거랑 요거 밑으로 좀 길게 내려온 게 이게 대주주가 던진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요런 거는 초보자분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살짝 튀면 비중 좀 줄일 겁니다. 많이 사진 않았지만 더 줄일 거예요. 네, 그리고 경남제약 여기 이제 원래 들고 있던 곳인데 최근에 좀 샀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1800원 정도? 좀 일부 좀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평단이 좀 많이 높아요. 몇 주 없는데 아주 높을 때 사가지고 이때 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서브 계좌 메인 계좌는 없고 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장 폐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 좀 작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2000원? 이때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별로예요. 고려신용정보 좀 보고 있다가 뒤에 들어갔고요. 만 한 200원 그리고 9,000원대 한 번 더 해서 두 번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부동산 PF 많은 대부업체 같은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 회사. 회사 자체에 봤을 때 비중이 크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걸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정보조회 이런 걸로 단기로는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 터질 거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만원 아래에서 여유될 때 조금씩 계속 살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시아나 항공은 좀 안 좋고요. 이후부터 해서 미국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 휠라가 최근에 조금 뭐 실적 괜찮다고 하니까 화천기계는 지금 그겁니다. 저기 주인과 경공과 뭐 그렇고요. 여기는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차트로만. 예, 그다음에 이제 텔레콤 여기에서 한화가 통신사 사업자 뭐 새로 하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 미코도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만 원 전까지는 그냥 좀 사셔도 되고요. 조선주들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좀 오히려 안 오르면 여기는 좀 그래도 올라간 편이고 여기가 조금 애매하게 전보단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좀 애매한 상태. 하이브나 여러분들은 뭐 실적은 괜찮으나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죠. 금요일날 특히. 풀무원은 제가 좀 정리를 요날 했는데 좀 빠졌다가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매우 좋습니다. 회사도 뭐 좋다고 하고 하니까 나쁠 건 없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